메타점성학의 베스림입니다. 오늘은 파탄잘리 요가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파탄잘리 요가수라는 수많은 요가 클래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권위를 가진 요가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타입의 요가나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필독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요가 고전입니다. 그런데 파탄잘리 요가수라는 비록 요가 텍스트이지만은 그 안에 조티시 그러니까 베딕 점성학을 마스터 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이 여러 소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조티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래서 반드시 필독을 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수트라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탄잘리 배경 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쉐어링을 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들 눈이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처럼 맞는 말은 또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반짝거리는 눈빛을 대할 때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유달리 청명한 그런 눈빛들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콩당거리는 그런 환희를 느끼곤 하죠. 그네들이 가진 맑은 눈동자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밝은 영혼의 영역 안에 우리의 영혼이 같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자, 요가에서 하는 나마스테 자세는 양손을 가슴 쪽에 4분이 되고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이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내면과 외면에 숨겨져 있는 경건한 신의 힘, Divine Force에 대한 의뢰를 표하는 그런 자세예요. 나마스테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당신과 내 안에 있는 순수 존재를 향해 경외감을 표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수 영혼을 맑은 눈빛을 통해서 엿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잠시나마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반짝거리는 눈빛을 가만히 응시하게 되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암니따처럼 넥타처럼 달콤한 그런 눈빛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눈빛을 보고 있노라면은 아마도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아니 어른이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모두들 아름다운 천사였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마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누구였는지 잠시나마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가진 신성, 디바인 네이처를 상기할 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인도의 요기나 성자들은 항상 나마스테로 서로를 맞이합니다. 또 다른 요가 자세로 안잘리 무드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잘리는 디바인 오프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을 약간 아래로 내리고 마치 신의 은총을 받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양손을 경건하게 가슴 앞으로 벌리는 그런 요가 자세가 안잘리 무드라입니다. 그래서 요가에 있어서 나마스테 자세 외에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로 안잘리 무드라는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에서 연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탄잘리가 태어난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약 20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요가를 수행하는 방법들이 마치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또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비슈누 씨는 우주 만상을 내포하고 있는 거대한 대양 위에서 아난타, 그러니까 아난타는 비슈누 신이 등을 기대고 있는 비슈누 신의 수족과도 같은 그런 뱀의 왕인데요. 이 아난타도 신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비슈누 신은 아난타의 등, 아난타에게 등을 기대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지상 세계를 내려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지상 세계의 질서를 다시 잡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슈누는 천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난타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서로 싸우고 있는 요기들을 하나로 다시 융합시키고 오라는 그런 지시를 아난타에게 내렸어요. 그러한 비슈누의 지시를 받은 아난타가 지상을 내려다보니 때마침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심을 하고 있던 어떤 한 사랑스러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비슈누 신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착한 여인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은총을 받는 듯한 자세로 손을 하늘을 향해 벌린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기도를 올리면서도 결코 포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린 자세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슈누 신은 그녀의 손에 아난타를 떨어뜨려 은총을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그녀의 손에 아기가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파탄잘리였어요. 그래서 파탄잘리의 이름은 파시라는 그 떨어지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안잘리는 그녀가 하고 있던 기도 자세를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래된 이름이 파탄잘리였어요. 그렇게 떨어진 아이가 범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상체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체는 뱀의 꼬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난타는 너무 급한 마음에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완전한 변신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한 아난타 파탄잘리가 그녀의 손에 떨어졌는데 그렇지만은 감히 어떻게 신이 내리신 선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뱀의 꼬리를 달고 있는 아기 아난타를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탄잘리는 아주 유명한 요가 마스터로 성장을 해서 이후에 갈래갈래 흩어져 있던 세상의 온갖 요가 학들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입니다. 수트라의 뜻은 실타래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 한 끝을 잡고 당기면은 자동적으로 전체 타래가 같이 따라 풀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트라 안에 담겨져 있는 한 소절들이 모두 거룩한 그런 지혜 안들인데요. 2000여 년의 세월이 넘는 동안 한결같이 유지되어 온
그래서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한 그런 신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파탄잘리 요가수라입니다. 파탄잘리 요가수라 안에는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최상의 행복 혹은 요가 유니온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방법이 바로 아시탄가 요가라는 그런 여덟 가지 수행 방식의 요가입니다. 그런데 파탄잘리의 아시탄가 요가는 마돈나의 스승으로 유명한 그런 모든 사회 인도 부루인 파타비 조이스와 마돈나의 아시탄가 요가와는 다릅니다. 파탄잘리의 아시탄가 요가는 8가지 수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야하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이렇게 총 8가지 수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잘리 무드라는 앞으로 내민 손을 기도하는 자세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무드라인데요. 그 안잘리 무드라와 나마스테는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깊이를 반영하고 있는 무드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주 확고한 믿음의 자세가 전달해주는 그런 강력한 박동감이에요. 그래서 파탄잘리 어머니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도 마다하지 않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념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신이 내리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마스테 자세나 안잘리 무드라는 둘 다 비슷한 요가 자세여서 보통 한 자세로 엮어서들 취급을 합니다. 나마스테 자세에 연관된 어떤 특별한 신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마스테 자세와 요가 무드라는 같이 엮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안잘리 무드라가 나마스테 자세에서 일종의 변형된 그런 요가 자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마스테라는 말 자체도 요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맑은 영혼의 빛, 순수 존재도 활짝 피어나서 언젠가는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손을 맞대고 상대방을 맞이하는 관습은 사실상 인도 관습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관습에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내면에 있는 신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든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들 자신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끌리는 그런 모습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이 각자가 스스로의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나마스테나 안잘리 무드라에서처럼 우리네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때 사실상 우리는 우리들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각자의 신성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가가 인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요가 자세가 힌두 신에게 경배를 올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가라는 말은 유니언, 그러니까 융합,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우리들 몸과 마음, 가슴이 호흡을 통해 같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사랑과 경외감이 어떤 인종이냐 종교냐 하는 것을 떠나서 모두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신성을 향해서 표출할 수 있게 해주는 자세가 바로 나마스테 안잘리 무드라입니다. 그래서 비단 요가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들 가슴속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그러한 순수 영혼의 자리로 언젠가는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눈빛은 그러한 순수 영혼을 반영해주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나 기도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나마스테 자세나 안잘리 무드라로 자주 표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신이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배경 스토리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